해피 버스데이 여러분, 교회 창립 주일을 축하드리고 또 같이 기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귀한 창립 기념 부흥성회를 준비하시고 또 좋은 집회를 이루신 여러분께 축하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 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와 있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를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젊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성실히 참석하시고 참 좋습니다. 요즘 교회 부흥회들이 모이기 힘든데 여러분이 참 계속 성실하게 참석해 주시네요. 또 많은 희생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회의도 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휴가 갔다가 하루 전에 왔다 그래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네, 그런 게 큰 응원이 됩니다. 목사나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하고 제 아내도 같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또 좋은 호텔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베이리아는 제가 저희들이 40년 이상을 살던 이런 샌프란시스코 베이리아 정말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리아에 또 살다가 교회를 스텝다운하고 지금은 남가주에 리버사이드 인랜드 엠파이어의 그 온테리오로 이사간 우리 신학교를 따라서 적어도 남가주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베이리아 그리워해요. 예. 이쪽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향이 거기 있는데 그 교회 39년 섬기던 교회가 또 이 콩코드에 있는데 이렇게 그리워합니다. 네, 그쪽에 이제 우리 아들과 아들 가족이 리버사이드에 살고 있고요. 또 우리 아들이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손주들도 가끔 만나고. 근데 우리 딸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기 직장이 여기고 또 결혼해서 자기 남편도 직장이 여기고 그래서 딸이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데 딸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 또 우리 딸이 있는데 또 우리 친구들 우리 교인들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 오니까 교회를 처음 같이 시작할 때 있었던 우리 집사님이 이 교회에 나오시고 우리 일부 예배 만났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또 그 가족이 그 부부 가족이 다 우리 파운딩 멤버스였는데 결혼해서 지금 스탠퍼드의 의사가 돼서 이 옆에 사시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영어 예배에 나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반갑고 정말 고향이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기쁜 일뿐입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젊으신데 20대, 30대, 40대 참 인생의 그 꽃 같은 정말 노른자 같은 삶의 가장 주어진 삶의 중요한 부분 어릴 때에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공부를 다 마치시고 PhD 박사 되시고
여러분도 참 박사들이신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박효생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또 목사의 그 하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오셔서 인텐시브 며칠 강의도 해주시고 지식인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 18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루어 주셨는데 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시작할 때는 기뻐해 주는 사람이 많지요. 화환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박수도 쳐주고 지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후에 계속 이어져서 끝까지 승리하는 일은 우리들의 몫이지요.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을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참고 또 견디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가 됐어요. 너무 정말 첫날하고 둘째 날은 성가대가 없었는데 오늘은 있네요. 오늘은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참 제가 여러 교회 다녀보지만 코너스톤 커뮤니티 처치 네. 이 성가대 갑작스레 한 이 성가대가 최고입니다. 최고 아마 1등입니다. 은혜롭습니다. 요 다음 달에 제가 다른 교회 갈 텐데 그 교회 성가대한테도 똑같은 말 하겠어요. 격려해야죠. 격려. 우린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박수가 필요해. 네. 이 세상은 다 엔타이 처치가 많아요. 네. 요즘 더합니다. 더하고. 미국도 기독교 국가인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사실은. 네,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가 엔타이 처치 많아요. 지금 막.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그 공부를 어떤 클래스에 가는지 참 심각한 일들입니다. 네. 교회처럼 좋은 곳이 없고 목사님들처럼 참 착한 분들이 없는데도 왜 싫어해요? 네. 교인들 하는 일 싫어해요. 별로 이렇게 한국서도 지금 너무 싫어한다 그래요. 막 네? 공격을 받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 예수님이 피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 예, 피값 줬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죄 있는 인간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 몸이다. 이 성찬하고 주님의 만찬할 때 받아 먹으라. 네. 마셔라. 내 몸이다. 내 피다. 찢긴 살 흘린 보혈. 이 몸이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신부. 신부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잘 봉사하시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I'm so happy. I'm so happy.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옛날 번역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인도한 그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한 놀라운 스토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3장 제 삶에 제 목회에 제 삶에 늘 이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할 일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이거 This is my story. 예.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최대의 비극은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 능력 있는 팔로알토, 스탠포드, 멘로파크, 실리콘밸리, 베이에리아. 아마 이 지구 땅 위에 최고의 지성들, 최고의 능력가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세팅 톤, 앞장서서 인도하는 여러분일 거예요. 여기입니다. That's you.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실수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의 죄 해결할 수 있나요? 인간관계 해결이 되던가요? 내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천이티 투데이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잡지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시작한 이야기, 그 크리스천이 투데이라는 잡지예요. 뭐, 타임스처럼 뭐 만 세계적으로 많이 읽습니다. 그 잡지의 사장이 작년에 변했어요. CEO, 프레지던트가 변했는데 바뀌었는데 올해 하던 분이 스텝다운하고 티모디라고 하는 젊은 분이 사장인데 그분은 스탠퍼드 졸업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He was successful business young man. 그런데 교인이에요.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투데이의 사장이 돼달라. 근데 자기 수입이 얼만데 응? 자기가 벌려놓은 일이 이 사업이 뭐 얼마나 큰데 자기 와이프하고 상의를 했지. 네. 생각이 많아졌죠.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이 티모디 젊은 능력 있는 에이블맨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잡지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그 잡지다. Let the people hear. 예, 사람들에게 귀에 마음에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한다. 그 소리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He couldn't resist that. 그래서 그분이 자기 하던 일을 뒤로 하고 이제 왔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막 흥분했어요. 야, 버린 게 많구나. 버린 게 뒤로 하는 게 많구나. 희생이 많구나. 나는 별로 희생한 게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와서 그 한 말 중에 그 잡지에 프레젠데 그 다 읽지 못하지만 아티클 하나하고 그 사장이 쓴 칼럼은 제가 읽어요. 근데 거기에 말하기를 자기가 제가 민수기 설교를 했는데 거기 민수기에 보면 5절 안에 표시한 한 이야기가 자기 인생에 아주 큰 필라소피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구출하고 구원하고 그렇게 다 먹여주고 만나를 주고 보호해주고 신발 없는데 풀어트지 않고 그 뜨거운 광야를 보호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로 인도하는데 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막 나타나가지고 무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죠. 모세 좋은 지도자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욕하고 반대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목사입니다. 사실은.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오는 분노를 무서운 그 벌을 막아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목사예요, 사실. 아, 난 목사서 한 게 너무 기뻐요.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살려주세요. 우리 집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형제 살려주세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아, 그 기도하던 게 내가 그리워야죠. 우리 목사님의 기도지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구리뱀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 장대에 세웠어요. 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쳐다본 자는 살리라. 쉽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스토리 다섯 절 안에 있는 스토리가 자기 인생의 필라소피예요. 크리스천이티데이와 자기가 지금까지는 뭐 능력까지요. 모든 걸 뭐 아프면 병원 가고. 네. 언제 뭐 예? 골 만들어 놓고 스트래티지 만들어 놓고 다 하면 해결되는 그런 CEO죠. 회사 사장이죠. 뭐 석세스풀했죠. 그런데 인생의 깊은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다. 사람은 뱀에 물리면 그냥 자꾸 밑에를 바라보는 거죠. 밑에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를 봐라. 장대 위에 구리뱀을 봐라.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봐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예, 바라보기만 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치료된 원망과 불평 중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살게 된 그 스토리를 전부 말하는 게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다. 아마 흥분했어요, 제가. 예, 지금 제가 은퇴하고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게 저의 정말 소원이었어요. 너무 교회들이 싸우고 분란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네. 한번 싸우면 멀쩡한 신사들이 멱살 짓고 싸워요. 하, 난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개척해가지고 39년이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나 지난 다음에 싸운다 뭐 막 혼란스럽다 하면은 그거 뭐 실패지요. 그건 끝까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때만 잘하면 끝까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딱 계획하고 한 3년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의 마지막 혼자 기도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저 은혜롭게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어지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소문 좀 나쁘게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마디씩 꼭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이제 좋은 후임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계시던 음악 목사가 아, 우리가 나 7년 반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 중국의 IMB 선교사로 7년 반 있었어요. 우리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교인도 알고 그래서 그분 모셔서 교인들이 합심해가지고 투표하고 과정 겪고 그분이 후임 목사가 됐어요. 나온 네 달을 같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려주고 그리고 11월 15일 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날 나는 이제 은퇴하고 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취임하고 젊은 목사님이 왔어요. 40대. 아 그러고 우리 교인들 이제 섭섭하지만 헤어져야죠. 앞으로 나한테는 절대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No email, no message whatsoever. 여기 새 목사가 있다. 이분한테 해라. 나한테는 전화도 하지 마라.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이 교회에 오지도 않을 거다. 아 그러고서 그 말을 제가 간절히 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했지요. 했는데 절대 연락도 하지 말라는 말을 그 말을 고지고 때로 믿고 연락도 안 하네. 아 참 너무 섭섭해. 근데 제가 맞은 말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 뭐 사랑하죠. 저처럼 사랑 많이 받은 목사도 없을 겁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만족합니다. 네, 제가 그냥 웃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옳습니다. 근데 지금 한 3년 되니까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내 후임이 너무 잘해요. 아주 이스태블리시가 됐어요. 이제 잘합니다. 근데 LA가 사는데 제가 아침에 6시에 걷습니다. 요즘 그 여행 다니고 못하는데 한 40분 걸어요. 걷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이 그리운 거예요.
뭐이 정신적인 뭐 샥이 오는 거야. 아, 무섭습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그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그런 사람들 얼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이 또 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그 안 그럴 텐데도 막 오는데 사람이 이상하더라고. 걸어가는데 막 갑자기 막 샥이 오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팍 주저앉았습니다.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한참 내가 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유, 어떡하나. 네. 정신을 차리자. 아, 그러고는 이제 또, 시간이 좀 몇 분 지나고, 걸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 성경 말씀. 아,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Lift up your eye upon the mountain. 그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the maker heaven and earth. 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다. 아, 그 말씀이 막 강력하게 오는데요. 살아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살아서 나를 위로하는데, 야, 교인들 뭐 네가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도움을 많이 줬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산을 보라. 아, 여기 없나? 우리 누구? 내 사랑하는 친구들 없는가? 예, 눈을 사.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감당을 하고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고. 예. 구리뱀을 봐라. 땅을 바라보고 뭐 해결. 땅을 바라보고 물린데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 할 수 있죠. 노력해야죠. 그러나 구리뱀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예요. 예수님이 해결자예요. 여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에요. 사장에 보면 4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 문에 성전 문까지 대다 놨어요. 네, he's still begging. 아직도 구걸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왔는가? 그거를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했는가? 첫 번째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장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 이 사람이 전도된 구출받은 구원받은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이 투게더라고 하는 말이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네. 우리는 다 각자 다릅니다. 달라요. All different and unique. 다 독특해요. 그래서 같이 있는다는 건 어려워요. 나 혼자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같이 하는 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이 다 독특하고 다 혼자 다 잘할 수 있고 똑똑하고 그렇지만 같이 참으시고 견디시고 같이 모이고 같이 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생일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네, 성경학자들은 그들의 나이도 달랐다고 보고 있어요. 자라온 배경이 같은 어부일지라도 가정가정마다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베드로는 늘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몰라도 손부터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요한 멋있어요. Sophisticated, 예술적인 사람이에요. 남이 모르는 걸 잘 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은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아, 너무 디스크립션이 상세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왜 성령님이 이렇게 같이 했다고 써놨을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같이 이 투게더라고 한 말을 제가 사도행전 전도학과 할 때 이 사도행전을 합니다. 하는데 이 투게더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를 했어요. 네. 놀랍습니다. 120명이 예수님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꼭 있어라, 기다려라 하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120명이 16나라 16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단톡했어요. 말도 달랐어요. 오늘 영어 예배하는데 여러분 교회 너무 좋은 영어 예배도 많이 오셨더라고. 네? 제가 한국말로 막 신나게 설교하고 목사님이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아 제가 반했어요. 아 너무 잘하세요. 네? 아 막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아 여러분 희망해요. 네. 여러분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네. 그 영어 예배 막 가두고 왔어요. 예? 네? 막 욕심 나더라고. 욕심 나. 아 목사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막 나도 막 축복했어요. 서로 말도 다르고 한데 같이 있는 열흘 동안 10 days 그 제가 그 장소 가봤어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이만합니다. 방이 대단히 큰 집이에요. 예. 거기에 열흘 동안 10 days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 다른데 같이 있는데 성령님이 거기 내렸습니다. 성령님이 내렸어요. 성령은요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부부가 예수 믿으면 somehow 같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 같이 목사님과 교인들과 같이 이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together 전도하니까 생전 못 일어나본 이 사람도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으리라.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커뮤니티 처치에 같이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같이 걸어가야죠. 조금 참아줘야 돼요. 조금 인정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더 들어줘야 돼요. 여기 찬양이 왜 아름답습니까? 같이 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 목적으로 이 한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해서 전도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전도했는가?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네요. 더불어 같이.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주목했다 하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줄 알아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여기요 이 환자가 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 그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적선하는 걸 좋아했어요. 돈 주는 걸 좋아했어요. 선한 일 좀 해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 거지들이 많았어요.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그걸 하는데 사실 그 이 하루에 세 번씩 전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날 오후 3시입니다. 제 부시가 오후 3시예요. 그 전날도 갔고 그 전날도 갔어요. 근데 늘 지나갔습니다. 아 불쌍하구나. 또 구걸 안에 돈 주지 줬어요. 네 지나갔어요. 그런데 somehow 그날 오후 3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Looking straight at. 아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게이지 막 그냥 이 안목이 거기에 꽉 집중했어요. 주목했어요. 이 사람은. 아 그때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도매 꿈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귀중한 거예요.
빌리 그레엄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100살, 99세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말하기를 There is no one else. You alone.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당신 하나만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still 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 것이다. 무덤에 묻히셨을 것이다. 부활하셨을 것이다. 승천하셨을 것이다. How true. 한 사람, 네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왔을 것이다. 그리고 죽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막 감동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세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전도할 수 있어요. 네, 한 사람. 선교사님이 많은 아이들 중에 나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뭐 미국 사람이 다 도망해버렸어요. 어떻게 다 나 혼자 남았더라고. 근데 나를 looking straight at. 너 여기서 뭐하냐? 아, 이상한 감정이 왔어요. 미국 사람인데도 생전 처음 만나는데도 아버지 같은 생각. 따라갔어요. 네, 이상하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누가 전도해요? You.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이 아름다운 지역에 이 너무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요 나면서 안, 못 걷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만난 안 만난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해결 못해요 하는 것 같으나 still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네. 죽음의 문제 의미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네. 자기 바라보고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바라보는 건 몰라요. 네. 아, 이 그 사람들 교회 가까이 와 있어요 사실은. 네. 가까이 와 있어요. 나도 지나다니면 교회가 저기 있네.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지나갔어요. 누구도 쫓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초청해서 간 게 교회였어요. 네, 여러분도 누가 인도해서 왔습니다. 한 사람. Who is your one? Who is your one? 여러분의 한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안 오는 사람, 또 교회는 와 있으나 멀리 주님 앞에 안 오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한 사람이에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 월라크릭에 사시는 양재원, 양명령 부부가 있었는데 좋은 분이에요. 성공한 분들입니다. 잘 살아요. 아주 뭐 아들도 둘이고 집도 좋고 우리가 우리 교회하고서 자주 만났어요. 가끔 볼 때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안 오세요. 20년이 지났어요. 교회 시작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양재원 그 여자분이 편지를 하나 가지고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편지 받고 왔습니다. 어떤 편지인데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 여의도에 사는 저의 자기 친정어머니가 자기한테 보낸 편지야. 딸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늘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불공을 드렸지. 기도를 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교회에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너희들의 이름을 일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난 몰랐다. 이제는 알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따라 네 옆에 있는 교회에 가거라.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시더니 그분이 그 편지 가지고 왔어. 목사님,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 아니겠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편지 가지고 오셨다. 하,
그분이요 우리 교회 좋은 교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뭐 나이 드신 분인데 아주 너무 잘 사는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 공개적으로 믿어. 네, 나 예수 믿는다. 우리 어머니 믿는 예수 나 믿는다. 좋은 부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인도합니까? Who is your one? 네. 제가 여기 이사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팔고 가서 좋은 집을 샀는데도 싸요. 그래서 빚도 없고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근데 뭐 좀 시골입니다. 리버사이드. 근데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바로 건너편에 태국 부부가 태국에서 이민 온 분인데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파일럿이라고 그래. 그분들이 거기 사는데 우리 부부가 저 사람한테 전도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They are our one family. 그런데 그렇게 맘 먹고 나니까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친절히 하게 되고 가끔 만나는데 우리의 태도가 달라요. 요즘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내 마음이 아주 I'm humbled. 하, 이렇게 어려운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일찍 믿었을까. 네?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친절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한국 가서 제가 메시지 보냈어요. 응? 한 달 반을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래서 한국 야, 그게 이름이 바이예요. 바이. 바이. 그 너 건너편 우리 집 괜찮은지 예? 괜찮냐? 그랬더니 나한테 메시지가 와 있어요. Your house still standing. 그래서 있다고 없어지지 않았다. 아, 땡큐. 가끔 바라봐라. 바라봐라. 그래서 선물 사다 줬어요. 자기도 어디 갔다 오면 선물 사. 자꾸 친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 생각만 하면요, 제 마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의미가 있어요. 아, 이분을 내가 전도해. 이분을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전도를 하는 건 내가 할 일이야. 나의 눈에 보였어요. 내가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막, 아니, 목적이 생겨요. 그 집 지나가면 내가 아주 마음이 달라요. 네. 어떻게 하다 우리 집사람하고 말다툼하고, 하다가도 그 옆에 지나갈 때는 내가 아,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아, 잘해야지. 그 사람 보는 데서 잘해야지.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Who is your number one? Who is your one? 18년을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아직도 교회 바깥에 데려다 놓은 사람, 오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한 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8절, 네, 8절, 6절부터 읽죠. 6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못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사람 벌떡 일어났어요. 에, 걸으라 그러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8절 같이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이상을 교회 문에 교회 문까지 가까이 가까이 와 있었으나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함께 들어갔다. 어떻게 인도해요? 함께 와야 돼. 함께. 예. 아, 전도하고 바깥에 두면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는요, 묘한 곳이에요. 예. 아, 교회에 오면은 성령님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벌써. 예, 전 늘 느끼죠. 알죠. 아, 교회 오셨네요. 네, 여기, 여기. 함께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아, 교회 안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육적으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뭐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육적으로 걸어났습니다. 정신적으로 찬송했습니다. 늘 불평불만 많았겠죠. 그런데 찬송이 있어요. 찬송. 야, 아, 불평불만에서 찬송하는 사람. 영적으로는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깥에 있던 사람이 안에 들어왔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커뮤니티 처치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누구예요? 품어야 됩니다. 이웃, 하,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 태도가 달라져요, 벌써.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씩 꼭 교회에 인도하셔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는, 참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하면 전화를 이제 가끔 드리고 하는데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 일부 예배 50명, 영어 예배 50명, 3부 예배 100명, 난 100한 20명, 난 금방 헤아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품은 사람 교회에 인도하면 하, 여러분의 이 놀라운 성전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천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